내일부터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순방을 떠나게 됩니다.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, 아직도 그 충격과 슬픔에서 힘들어하시는 국민을 두고 이런 외교 순방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워낙 우리 국민들의 경제 통상 활동과 그 이익이 걸려 있는 중요한 행사라 좀 힘들지만 어쨌든 이 순방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합체고 많은 경제 강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 아세안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. 전 세계 물동량의 50%가 이 아세안 지역에서 움직이고 우리 수만 개의 우리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투자를 하고 경쟁을 치르고 있는 지역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우리 기업들의 이런 경제 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이 회의에 참석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됐고,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인도 태평양 그 전략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. 저도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, 평화, 번영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원칙을 발표하고, 그리고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에 대한 그 연대 구상을 발표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런 다자회의에서 또 중요한 양자회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먼저 한미일 정상회담은 확정이 됐고 몇 가지 양자회담도 확정이 됐거나 또는 진행 중입니다. 그 다자회의에서의 양자회담은 미리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자회의 진행 중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니와 또 검토가 되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양자회담들도 다자회의 기간 동안에 있습니다. G20는 B20, B20이라는 그 비즈니스 그 기업인들의 이 회의와 투트랙으로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회의에 전부 참석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날 하루는 일정을 좀 줄여서 G20은 이틀만 참석을 하고 밤늦게 귀국할 생각입니다.